그게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해요. 예. 너의 말이 우리를 누나를 죽였어. 너의 말 때문에 하면서 자신이 사실은 수다쟁이라는 컨셉이 참 재밌는 거죠. 근데 그의 말은 나중에 생각이 들었던 건데, 그의 말이라는 영화가 끝나고 이제 이우진을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그의 말은 다른 사람들의 말하고는 조금은 달라도 상관없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예를 들어서 그 영어로 따지자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영어라면 이우진은 영국식 영어라든지 이렇게 스타카토식의 어떤 센텐스가 에마다 그런 포인트들이 이렇게 주어진다거나,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했던 너의 이 자아지가 아니라 할 때 그 라를 포인트를 준다든지 뭐 그런 게 많이 보여줬어도 좀 무관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. 저는 그랬었어요. 오대수가 사랑하는 여자, 그리고 내가 오대수를 생각하는 만큼, 그러니까 이우진은 오대수를 마치 사랑하는 사람처럼 다뤘을 것 같아요.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을까, 그 사람이 무엇을 할까 계속 머릿속으로 구상하니까,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가 사랑하는 여자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여자라면 아주 독특한 느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. 예, 그래서 그의 딸이자 그의 사랑하는 여자를 이렇게 만져본다는 것이 좀 능욕한다는 느낌도 들었었고요. 그 오대수를 약간 희롱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. 영화상 이미지에도 그런 느낌, 아주 재미, 내 스스로의 재미를 느끼면서도 이렇게 탐닉하는 느낌도 있었고, 예. 그가 자살을 하고 했는데도 오대수를 위한 어떤 복수의 계략이 한 가지가 더 남아 있겠죠. 근데 그게 어떤 뭐 죽음이나 뭐 그런 것보다는 아주 얄밉게 행복하기를 원한다.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한다. 이렇게 전해달라고 말을 하고 가죠. 너무나 얄미운 행운을 핀다. 그리고 너무나 큰 복수이겠죠.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놓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말하는 게 그런 계략들이 숨어져 있었어요. 사실은 예전에 감독님하고 약속을 제가 못 지킨 게 하나가 있어요. 뭐냐면 그 제가 스텝들 사진을 한 장씩 찍어서 한 장씩 인화를 시켜드리기로 약속을 했었어요. 근데 그걸 약속을 못 지켰죠. 그래서 그 사진들을 DVD에 넣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걸 못했어요.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하니까. 근데 그때 제가 여유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. 이우진이라는 캐릭터에 이렇게 몰입을 하다 보니 좀 여유가 없었어요. 그걸 못했어요. 참 아쉽죠.